허세인과 유자의 니코딩코딩.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코딩 허세임 유자예요. Don't just buy a new video game. Make one. Don't just download the latest app. Help design it. Don't just play on your phone. Program it. It's humbling and it's amazing. 지금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소프트웨어 시대에서 코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웃겨? 근데 코딩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인터넷에 한번 자료는 되게 많은데 제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같이 공부하면서 프로그램 공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삽질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저희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와. 자, 컴퓨터적 사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컴퓨터적 사고는 그냥 프로그램에만 이용되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뭐 예술, 문과적인 그런 것도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뭐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아니면 뭐 과제가 밀려서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을 때 이럴 때도 이런 컴퓨터적 사고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적 사고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문제를 주어졌을 때 분해해서 보는 능력, 그리고 그쪽에서 반복되는 패턴, 유사한 패턴을 찾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추상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과정, 마지막으로 그걸 다 한 과정을 마치고 어떻게 처리할지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열쇠를 찾는 경우, 만약 열쇠가 방에 없다면 차 안을 찾아보거나 차 안에도 없다면 옷 주머니 속을 찾아본다. 어떤 곳에서도 찾지 못했다면 열쇠를 새로 만든다. 이렇게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컴퓨터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컴퓨팅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언어가 바로 블록 코딩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렇게 장난감처럼 블록으로 코딩하는 언어가 엔트리, 스크래치 등의 언어가 있어요. 이런 언어를 통해서 컴퓨팅적 사고를 키우면서 코딩을 배우고, 그리고 나중에 직접 파이썬이나 C나 자바를 통해서 직접 텍스트 코딩을 하는 과정까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영상을 보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로드맵을 보면서 함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코딩에 대한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엔트리 기초 강좌 1부터 6까지 강의가 개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트리 기초 강좌를 먼저 들으신 후에 이걸 통해서 블록 코딩을 이어서 엔트리 게임을 만드는 트랙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텍스트 코딩을 할 수 있는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C와 파이썬 기초 등을 다룰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C 중급 고급 과정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친구들께서는 엔트리 기초 강좌부터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딩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툴이나 사이트 등을 찾아서 저희가 따로 소개로 해드릴 거예요. 혹시 강의를 들으시다가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코딩 내용에 대한 질문은 해당 영상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는 여기 주소 써있으니까 여기로 많이 많이 문의해주세요. 자, 그럼 같이 재밌게 코딩 공부 해보도록 해봐요. 허세인과 유자의 니코디코딩! 허세인과 유자의 니코딩코딩!